화산 응해암지대인 이곳에는 독특한 건축물도 만들어졌다. 바로 게하르트 수도원.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른 창이 있었다는 이곳은 동굴 수도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.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암벽을 깎아 만들었다고 한다.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지인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. 그런데 무슨 공연이라도 하려나 보다. 무슨 공연일까? 특별한 공연인 줄 알았는데 이곳 교회에 합창단이 부르는 성가라고 한다. 특별한 악기와 음향 없이도 성가의 웅장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도명태의 동굴 안이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이란다. 마치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하다.